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6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은 총파 전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전례입니다. 19살 여자입니다. 이 환자는 그 내원 3일 전부터 심하고 둔통이 있었고 내원일은 하복부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급성 충수염 의심돼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 충수염 진단은 이 여러 가지 뭐 이학적 검사나 혈액 검사나 병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추정하지만 가장 간편한 것은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충수가 정상이냐 또는 충수가 종대되었고 충수염 소견이 있느냐를 관찰하면 바로 뱃사이드에서 진찰하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소견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이처럼 아주 뭐 임상에서는 간편하고 편리한 진단법입니다. 자, 요 사진 컨벡스 프로브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 자, 여기 우하복부 횡단 스캔입니다. 라이소아스 머슬입니다. 여기 터미널 이염의 안테리월, 여기 포스테리월 이렇게 와가 여기 IC발. 이게 소아스무스 포마진 터미널 일염의 포세어 사이에 여기에 튜블라 스트럭처 보이죠? 선상 에코. 여기 아펜딕스입니다. 요 보면 아 이게 아펜딕스가 정상이구나. 우리가 리니아 프로브로 보이는 게 아니고 컨벡스 프로브로도 이 아펜딕스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선상 에코, 선상 에코 아펜딕스 뭐 요 정도 되면 그냥 리니아 프로도 바꿀 필요 없이 아펜딕스는 괜찮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압통이 심하거나 그러면 아펜딕스를 끝까지 확대해 봐야 되지만 그냥 막연한 아픔일 경우에는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센딩 코로나 하우스라 보니까 하우스라가 정상입니다. 어센딩 코로나 그 다음에 랩소아스 머슬이 루퍼마젤이고 시그모이 코로나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트러스를 보니까 유트러스가 이렇게 보이고 엔도메트리움 고액으로 분비기고 요거는 오뷸레이션 해가 쿨도사하게 프리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소화관 질환 특히 아펜딕스가 의심될 때 한번 바로 갖다 대면 우리가 초정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용처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가 용처사입니다. 지금 21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22기는 제 4월 초부터 또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4월부터 초음파가 보험화가 됩니다. 상복부. 그래서 상복부 초음파 보험화를 대비해서 이 단기 워크숍 상복부 갑상선후폐의 경동맥을 일주일간 5차례 강의하는 제1차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정원 8명인데 지금 3분이 등록했습니다. 5번 자리가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다음에 상복부 초음파 워크숍 제2기가 3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합니다.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은 서울역에서 내려서가 소아동병으로 쪽으로 나오셔가 우측으로 조금 걸어가시면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로 건너가시면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8명 정원에 2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토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제가 만든 USB 동영상 그 스캔법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 코사 스캔.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 코스탈 스케이프를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보살포션 디바이드 간다 등기하고 있죠. 네. 다시 프로브를 봐주십시오. 자, 안트리비를 보고 난 뒤에 포세를 봐야 됩니다. 포세를 볼 때는 프로브를 이렇게 포세를 쪽으로 이동해요. 포세를 쪽으로 이동. 이동할 때는 확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브를 포탈비는 따라가 이동을. 자, 포세를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해가 포세를 인피레라고 포세를 슈피레를 보겠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하면 포세를 인피레를 보겠습니다. 자, V자. 자, 포탈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포세리얼 포탈비이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포세리얼 포탈비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자 보십시오.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 위치입니다. 여 위치에서 프로브를 이렇게 포세리얼 쪽으로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하면 포탈비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보이죠. 여기 포세리얼 포탈 베인 이렇게 갈 보이죠. 여기 포세리 임피리얼입니다. 포세리 임피리얼 벤츄럴 포세리 임피리얼 도살이 되고 포세리 슈피는 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세리 임피리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포세리 임피리얼 볼 때는 이렇게 프로브를 좀 더 라테랄 쪽으로 이동합니다. 프로브를 그야말로 끝까지 가야겠죠. 이쪽으로 호라이전탈에 가깝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보시고 이렇게 프로브의 위치가 완전히 리버의 끝까지 마진까지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이는 요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개설하는 전파 스캔 동영상 강좌입니다.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동영상을 USB에 이어가지고 드립니다. 이 영초사라든지 초음파 단기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 선생님께는 선물로 드리고 또 단독으로 USB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매점 네트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동영상 이 USB로 초음파 스캔 공부에 자신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